한국인의 두 개, 그 다음에 전국이 들어있고. 스몰 화이트가 두 개, 레드가 세 개. 블랙이 두 개. 상자 뒤에는 흰 공이 세 개, 붉은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세 개가 들어있다. 상자 씨는 뭔가 되게 시끄러워. 상자 씨에는 화이트가 4개, 레드가 3개, 검은 공이 1개. 자, 이번 항상 될 뻔해서 2개를 꺼냈더니 같은 색 공이 나왔을 때 조건부네? 네. 그럼 분명히 뭘 집어넣어야 돼요? 같은 색 공이 나왔을 때를 집어넣어야지. 자, A를 꺼낼 수 있다. 3분의 1 곱하기 뭐 A를 찍었으니까 같은 색 공이 나와요. 3 컴비네이션 몇 개냐 공이? 8개냐? 두 개를 꺼냈는데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는 6가지 8가지 또는 B를 찍었다. 3분의 1 곱하기 몇 개야 공이? 3가지 1가지 3가지 7가지 더하기 또는 8개 중에서 2개, 6가지, 3가지, 9가지 중에서 그 꺼낸 공이 A 또는 C라는 이거와 이거를 분자 올려요. 3분의 1 곱하기 8의 2분의 8. 답안처럼 풀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다. 쓸데없이 뭐 이걸 사건을 A라고 하자, B라고 하자, large P of A cat B를 쓰고 이 미친 듯 이런 거 하진 않는 거야. 답지고 풀지 마. 응? 응? 다 해. 답이야.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 그런 분모에 그 상황을 다 깔아. 그 분자는 그 중에 원하는 갖다 올리면 돼. 높은 거 더 쉬워. 높은 거 원래 딱 정해진 룰이 있어. 너 40분 들어왔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파일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반복을 하다가 같은 수의 눈이 나오면 그만두기로 했다. 네 번을 시행하고 그만두기로 확률을 구하라. 그럼 네 번까지는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거네? 세 번 아, 네 번만에 끝나는 거야? 네. 그럼 세 번은 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네. 두 사이 두 개를 던집니다. 전체가 몇 가지죠? 6가지. 그, 혹시 그, 우연구에 있잖아요. 내 질문을 그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36가지 중에 같은 게 나올 확률은 6가지? 네. 6분의 1이야? 네. 그럼 같은 게 안 나왔다는 6분의 5인가요? 네. 첫 번째도 안 나와야 되는 거, 그죠? 답 아니에요? 12번이요. 성체인 줄 알았어. 쌤, 조심해요. 그거 3분의 1 왜 곱해요? A를 찍을 확률, 3분의 1. 그럼 A를 찍었다고는 BC 중에 3개 골라야 되니까 밑에 거. 왜 BC 한 개를 골라? A를 찍었으면 A에서 2개를 골라야지. 네, 근데 그 다음에서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선 2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분의 1 들어가? 또 A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네. 다시. 뭔 말이야? 아니에요, 저분이가 알았어요. 아, 너는 몰랐잖아, 지금 뭔 말인지.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A를 꺼냈다가 3분의 1이라고. A, B, C 중에 뭔가를 찝어낼 거 아니야. 이걸 안 붙이면 분모를 더하면 1이 넘어가 버려, 확률이. 12번. 다음 같이 숫자 하나 적혀있는 공이 6개 들어있는데. 아따, 시끄럽네, 이 새끼들. 성재, 성윤, 재준이는 각각 A, B, C 두 마리를 한 개 공을 꺼내서
적은 수를 비교해서 가장 큰 수를 뽑은 사람이 승자되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성재는 누구 A가 승자되는 거야? 네. 새끼야 것들, 부산한 것들. 우리 재주이는 무조건 B에서 꺼내는 거고, 너 웃지만 말고 집중을 해. 그런 것만 듣고 가잖아. 아, 오늘 성재가 나왔다, 책에. 성취였으면 좋았을 텐데, 욕 좀 하게.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한 번의 게임을 할 때 승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말해라. 야, 그러면 가장 큰 수가 6이에요? 네. 그럼 누가 하나 찍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B가 6나오면 무조건 이기네. 네. 자, B가 이긴다를 하면 잠깐만, 세 사람이란 말이야? 그냥 승자가 될 확률이 각각 9에서 그냥 크게 비교하는 거 아닌가? 네. B가 이긴다를 먼저 해볼까, 한번? B가 이긴다. 무조건 확률. 그러면 6권은 무조건 이겨. 네. 그럼 그게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 더하기 또는? 없어요. 없네. 쉽네, 문제가. A가 이긴다. 5억권 낸다는 3분의 2 곱하기, 그 B는 3권 해야지. 3분의 2 곱하기, C는 뭐거나 상관없지. A가 2를 꺼내 무조건 이길 수가 없죠. C가 이긴다. C는 4밖에 없어요. 그럼 A는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B는 3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 아닌가? 왜 웃는 거야? 여기서 이 타이밍에 왜 웃지? 선생님이 C가 이긴다 했는데 주머니는 C 대 C는 주머니인데. 인정할게요. I'm sorry. 그쵸. C가 사이 아닌데. 아, 그쵸. 주머니인데 주머니. 깊은 생각을 내가 미안합니다. 아, 내가 화도 내고. I'm sorry. 동근이 영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거 영어 답안지에 객관시 1, 3, 5번에 뭐 5번에 C가 이긴다 을 답을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구이면 절대 그런 답을 쓰지 않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받아야 돼, 니들. 다음. 2번. 몇 번? 2번. 자, 태권이와 은규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영원을 관람하는데, 7자리 예약을 했다. 7장을 가지고서 7명이 나눠 티켓을 가질 때, 태권이와 은규가 각. 기성들 밝다, 밝어. 태권이와 은규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을 확률. 그럼 이런 거니? 이런 건 안 되는 거래. 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네. 원래 몇 가지예요? 남는 사람 필요가 없죠? 네. 저기, 아가야. 너 저기다 나한테 받는다. 야, 큰 하품이야. 하품, 뭘 하품해서 대답을 해. 아니, 그, 태권이와 은규가 같은 일 앉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그냥 칠백도였어? 네. 그 다음에. 6개가 아닐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에요? 곱하기 2니까 10이지, 그러면. 곱하기, 남은 500은 해야지. 재밌는 캐릭터야. 참 보기 힘든 캐릭터야. 20. 한 개의 주사위를 A가 4번을 던지고 B가 4번을 던진다고 한다. 그럼 A가 먼저 던지는 건가? 네.
B가 나중에 네번 던지는 거고 A가 3앱에서 나오는 수를 라지 X, B가 나오는 수를 Y라고 할 때 X equal EI가 될 확률. 초등학교 사연서 아니야? 아니 뭐 X equal EY인데 X가 4까지밖에 안 되니까 4 되면 Y는 2 나와야 되고 얘가 2가 되면 얘 1인 거고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4번 다 나왔다잖아. 주사위 던지는데 3의 배수라고 하는 게 3분의 2죠 확률이, 그치? 그러면 3분의 4승 아니에요? 곱하기 Y는 4번 중에 2번은 4번 중에 2번 나왔다. 3분의 1짜리가 2번 나오고 3분의 2짜리가 2번 나왔다. 또는 더하기 얘가 2번 나왔다. 컨비네이션 4번 중에 2번 나왔다. 3분의 1짜리가 안 나왔다. 3분의 2가 2번. 독립쟁이잖아. 곱하기 4번 중에 1번 나왔다. 3분의 1이 1번. 3분의 2가 3번. 더하기 되겠네. 아니야? 문제 있어? 1번이요. 어디 1번? 자, 숫자 0, 1, 2를 중보로 활약해서 그림같이 다섯 개 칸이 있는 표에다가 한 개씩 적으려고 한다. 다섯 칸에 있는 수의 합이 6이다. 숫자 0이 두 개로 합니다. 조건문에요. 국문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나 말로 해. 국문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합이 6일 때를 집어넣어야지. 분자에다가는? 합이 6인 와중에 0중에 있는 거를 집어넣어야지. 분모부터 갑니다. 합이 6 된다. 어떻게 돼요? 다섯 개를 더했더니 합이 6 된다는 지금 0, 1, 2니까, 그죠? 다섯 개다. 그럼 어딘가 2가 두 번, 1이 한 번, 0 두 번, 뭐 이럴 수도 있겠네. 0개수 해야 돼, 0개수. 0이 세 개면 안 되지. 그죠? 그럼 0이 두 개일 때와, 0이 한 개일 때와, 없을 때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네요. 0이 두 개 들었어. 그러면 2 두 개, 1 하나. 밖에 없죠? 이 세 개네요. 그럼 0 두 개, 2 세 개를 나열해요? 네. 몇 가지예요? 10. 5팩, 9를 나누기 2팩에 3팩 아니에요? 맞아요. 10가지? 네. 더하기. 0이 한 개 있으면? 2. 2가 두 개, 1이 두 개. 맞나요? 네. 5팩 나누기 2팩, 2팩이에요? 네. 얼만데요? 30. 30. 더하기. 0이 없으면? 2. 1, 네 개에다가 2 하나. 다섯 가지. 중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사랑을 해줘야 되니? 더 원해? 아니 왜 울어 맨날 나랑 수업하는데? 나 가슴 아프게. 다음! 3번. 자 이제 행렬불도 얼마 안 남았네. 3개의 주사위를 5번을 던지겠다. 3의 약수에 나오는 횟수를 M, 3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럼 M 더하기 N이 5인가요? 난 나 혼자 하니? 그래? 자 이렇다고 할 때 large A에 대해서 large A에 A의 M-N승 절대값 있어? 이 값이 다른 행렬 나오게 하는 될 확률을 찾아라.
헬리튼 한번 할까? A제곱에 더하면 플러스 라지 A, A 더하면 BC 플러스 E 이걸 0이니? 네. 이거 A 선생 0인 줄 알고. 이거 맞지? 네. 그럼 A 3승 영역이 되는 거니까 아, 아니, 단행열.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건가? 네. 근데 n-n 3의 배수이면 절대값 포함을 한다고 치고 더해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n을 지울까? 네. 이렇게 2n-5의 절대값 써 이렇게 M은 0부터 5까지입니다. 0 안 되죠? M1 가능하지? 또 2 안 되지? 4 이거밖에 없지? 다시 말하면 3의 배수 한 번 나오든지 네 번 나오든지 맞아요? 몇 번 던져요? 독립시행인가요? 컴비네이션 다섯 번 중에 한 번 나왔다. 내가 원하는 3의 배수가 한 번 나오고 원하지 않는 3분의 2짜리가 네 번 나왔다. 또는 컴비네이션 다섯 번 중에 네 번 나왔다. 내가 원하는 3의 배수가 네 번, 원하지 않는 3의 배수가 한 번. 답이겠네요. 자, 2번. 주머니 A에는 1, 1, 2가 하나씩 있는 3개의 공이 있고, B에는 1, 2, 2. A, B에서 공을 한 개씩 동시에 꺼내서, A에 꺼낸 건 B에 넣고, B에 꺼낸 건 A에다 집어넣어서, 주머니 A를 각각 한 개씩 더 꺼낼 때, 꺼낸 공의 숫자의 곱이 홀수 1을 한 개로 해라. 짝수가 없단 얘기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1, 1, 2고 얘는 1, 2, 2야. 그럼 어차피 꺼내는 거는 1 또는 2네요. 그럼 상황이 4가지 있나요? 네. 제가 왠지 생각나서 더 그러지? 1, 1, 1, 2, 2, 1, 2, 2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이 상황에선 바꿔봤자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얘만 개수가 달라지겠네요. 자, 이렇게 꺼낸다. 여기 일로 왔다. 여기 일로 왔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그대로야. 둘 다 1 꺼내야 돼, 그치? 다시 한번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 상황이면 여기가 2가 2개 되고 여기는 1이 2개 됩니다. 바꿔드니까 그 다음에 1 나왔다. 첫 번째 그 섬에 1 나왔다. 3분의 1 2가 바꿨더니 헷갈렸어. 멍청한 사람이 다 까먹어가지고 이건가? 자, 2 나왔다. 3분의 2 곱하기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소리는 1 나와야 돼. 3분의 1 3분의 2 이 상황이면 2 나왔다 3분의 1 1 나왔다 3분의 1 바꿔요. 없네 이거. 얘도 2 나왔다 처음에 이게 원 씨 헷갈려 공통해서 이제 씨 이건가? 네. 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바꿔봤자 그대로 그죠? 일로 와야 돼, 3분의 2. 3분의 1. 다 버리겠는데? 0이야? 곱하기 0이야? 자, 이런 문제는 하나도 따라가는 거야, 원래. 이게 일명 뭐 책임은 독선적이라 쓰는 거야. 다음! 아, 이거 언제,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광미래부도 양승의 사건 ABC에 대해서 0은 아니란 얘기네. 그죠? 예. 네. 예? 0은 아니란 얘기라고. 라지 펴 A값이 4번 왔다 라지 펴 B라고 하자. 근데 라지 P A 바 C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라지 펴 C분의 라지 P A 캡 C가 되는 거고, 라지 P의 B 바 C라고 하는 거는 라지 펴 C분의 라지 P B 캡 C가 되는 건데, 누가 더 크냐?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그죠? 근데 C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모르잖아, 이거. C에 관한 게 전혀 없잖아. 확률이라고 하는 건 넓이일 뿐이야, 그지? 그러면, A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B가 더 큽니다.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근데 C가 만약에 이렇게 겹친 거. 얘도 크겠지만, 겹칠 파트가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모르잖아. C에 관한 게 전혀 없는데, 겹도 틀렸다. 니은 법. A 합집합 B가 라지 T다. 그러면은 A와 이번에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걸 합친 게 D인 거예요? 그럼 라지 P, A 바 C는 라지 P 오브 C분의 라지 P의 A 캡 C인 거잖아요. 근데 C 알아요? C 이번에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없겠네요. 라지 P, D 바 C가 돼서 라지 P 오브 C분의 라지 P의 B 캡 C가 될 텐데 D, D, D. 얘는 가득 빼고 C가 어디 있든 간에 A 겹치는 파트가 D가 더 많겠죠. 많거나 같겠죠. 네. D 전체니까. 아, 얘가 더 크네. 이거 맞다. 넘어뜨릇. A 캡 B가 2다. 그럼 여기가 이란 얘기네. 그럴 때 라지 P 문제가 다 똑같니? 네. 다 C만 나왔어. C는 없는데 라지 P 오브 C분의 라지 P의 E 캡 C가 되는 거고, 라지 P의 A 바 C는 라지 P 오브 C분의 라지 P의 A 캡 C가 되는 건데, 얘는 같은 거 빼고 E가 얘보다 적겠지. 겹치는 데가 있는데. 맞아요? 뒷부분도 맞겠네. 70. A란 주머니에는 흰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다섯 개.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이 세 개, 검은 공이 네 개 들어있다. A에서 한 개를 꺼내서 B에다 넣은 다음에 다시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분명히 뭐 집어넣을 거야? B에서 꺼낸 게 흰 공이었다 를 집어넣어야지. 근데 A 넘어갈 때 두 가지지. A에서 흰 공 꺼낸 것도 흰 공일 수도 있고, A에 꺼낸 게 검은색인데 B에서는 흰 공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A 흰 공 7분의 2 곱하기, 그럼 한 각이 넘어간 거 하나 이렇게. 이 중에서 흰 공이 나와야 돼. 2분의 1 아니야? 더하기. 맞아? 네. 자, 이번에 검은 공 꺼내요. 7분의 5. 그럼 검은 공 넘어갔지 이렇게. 네. 8분의 3. 중에서 뭘 보내요?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이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럼 얘를 분자로 올리라고. 네. 23번이면 3점이에요, 4점이에요? 4점. 미친놈. 4점. 어떻게 23번에 4점이냐. 주관식 22번. 23번 나오는 점이에요. 4점이라고. 72. 너무 쉬운데, 문제가. 10년 전이니까. 72번.
어떤 실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가지했으라고 하고 세 분집합 ABC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합집합은 S다. ABC 중에서 어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잡히는 게 없네? 4X가 되나요? 예. 뒤는 뭐예요? 어딘가의 부분집합 라지 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없는 거야. 네. 요거 더한 게 지금 S가 되니까 S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된 거야 지금. 네. 라지 P D by A large p of a분의 large p a 캡 d 아니에요? 네. 모감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5분의 1이고 10분의 3이다. 그럼 이쪽이 10분의 얼마가 돼요? 2, 10분의 3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말이거든요. d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일 없어. 여기는 이 부분이 전체 이만큼의 10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야? 네. 실제 여기는 얼마인가 그러면 0.4x. 네. 이 부분은 여기에 10분의 2거든. 그럼 여기는 얼마야? 0.4x에 똑같이? 네. 이 부분은 이 전체의 10분의 3, 0.3x. 이거네. 맞나요? 다 더해라. 이거 답 아니야? 0.1.1 했으니까? 맞나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X는 7분의 1. 1.1 곱하기 7분의 답인가 보네? 문제 있네. 77. 너 아침부터 수학 쓰면 힘들어? 아, 수학 뒤지게 눈썹만 해보자. 잠깐만, 이제. ABC 네 사람이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번씩 꺼내서 네 번을 섞어놓고, 이므로 선택을 하게 됐다. D가 먼저 A를 선택하였을 때, 분모에다 뭘 적어놔야 돼? D가 A를 골랐을 때 넣어야지, 그지? 네. 그럼 D가 A를 골랐어. 나머지는? 아무거나 고르는 거잖아. 네. 그럼 몇 팩토리얼? 300. 그거 아닌가요? 네. 그게 분모. 그게 분모잖아. D가 A를 골랐다. 나머지는 모른다. 그럼 나머지가 생겼을 때 경우에서 몇 가지냐? 6 가지다. 네. 문제 있어요? 자, 이때 나머지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디가 A를 골랐죠? 네. 이렇게. 그럼 남은 게 뭐뭐 있어요, 이제? B, C, D 남았지? 네. B, C, D가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자, B가 여기야. 그럼 C가 여기고 D가 여기네? 만약에 D가 여기 갔으면 아, C를 갈 수 있나? 네. C를 가면. D. B.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B가 되면. C. B. B.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미분 되는데? 다음. 예. 저거 할 때요. 네. 네? 어쩔 때 확률수가 어쩔 때 공유해서 는 예? 상관없어요. 둘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분모에서 뭐 이렇게 4팩 할 거거든요. 분모에서 하는 확률로 하죠.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워져서.
근데 이제 이럴 때 있죠. 그 아까처럼 A라는 공지를 꺼냈다. 3분의 1. 하면 확률을 써야 돼. 그 느낌이. 3분의 1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그럼 저거랑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혹시 알아요? 예? 저거랑. 여기는 이미 A를 뽑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빼놓고서. 그걸 왜 빼놓고 해? 이미 결정을 해놓고나 나머지만 해야 되는 거지. 분모는 이 속에서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분모 알죠? 그렇지. 여기 분자는 이 중에서 몇 가지 골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들어가 안 되는 거지. 너! 힘 안 내! 86. 이거 소리. 86? 네. 이게 빌빌거려. 어, 사내가 뱀 한번 잡으러 가? 뱀이 좀 있긴 그렇게 추워서 그지? 아, 화면 어딘가 있겠지, 애들? 아니면, 산삼 한번 잡으러 가? 산삼. 산삼 한번 잡어? 우리 반에서 우영이 한 명은 때려대는 걸 봐주자. 우영이 때려대기. 그럼 진짜 죽으려나? 자, 오늘 86번까지 합니다. 야, 봐봐야. 너 이제 우영이가 부럽니? 혹시 우영이가 부러워? 나한테 반성을 많이 받고 수없이 할 수업에서 내가 사실 보면 요즘에 수업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우영이라는 이름 같아. 근데 부럽니? 그럼 안 된다. 자, A라는 주머니에는 1, 3, 4, 5가 적혀있고 B에는 6가 적혀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A에서 한 장을 꺼내고 아니면 B에서 꺼낸다. 주머니에서 꺼낸 적힌 수가 짝수일 때 기본 조건부래. 분모에다 뭐 집어넣어요? 하나를 뽑았더니 짝수일 때를 집어넣어야지. 근데 그 짝수가 아따 집중력을 제로구만. 고3들 내가 요즘에 빵 터지는 거 안 봤지 아직. 응. 새끼들 저 오바이 오바이 신분척 뒤지게 하고 저 김구원생 환자가 놀고 있고 저 개미치고. 에서 꺼내서 짝쓸 수 있는 거고 B에서도 짝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내가 A를 꺼내려면 주사위가 뭐 나가야 돼? 3의 배수 얼만데? 3분의 1 곱하기 A에서는 꺼낸 숫자가 짝수가 나오려면 5분의 2 또는 B에서 꺼내서 주사위가 3에서 나오면 안 되지? 네. 3분의 2 그리고 꺼냅니다. B에서 얼마? 6분의 3. 맞아요? 네. 이거 중에서, 자, 읽어봐. 그 카드가 주머니 A에서 꺼낸 확률, 이거 아니야? 네. 그대로 분자에 올리세요. 근데 답이라고요. 조금은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틀리면 미친놈이야, 이거.